배우 중에 캐릭터 남는 사람 이름 대보세요. 빨리 하나 둘 셋. 아니죠. 그러니까 그 배우 황장군. 그냥 황장군부터 해서 예, 예. 하야시, 그러면. 기봉이. 아 캐릭터 많이 남는. 아 저 그게 너무 행복해요. 제 캐릭터 이름이 기억에 남네요. 어 좀 믿어. 네, 전 그게 너무 행복해요. 예 인물을 표현한다는 그게 하고 싶지만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을 거예요. 기봉이 촬영할 때는 어떻습니까? 기봉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저한테 숙제는 기봉이의 모습이 일단 제호처럼 편해야 되는 게 숙제였거든요. 근데 그게 하루 아침에 오늘 대본을 만들고 내일 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저 한 6개월 걸렸어요. 저 일단 기봉이는 마라토너니까 제 집 뒤에 양재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항상 마스크를 쓰고 제가 계속 이렇게 뛰었었어요. 이게 몸에 익숙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제가 하도 몸을 틀고 있어서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 겨울에 맨발로 계속 뛰어서 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그 황장군에서 이제 기봉이로 그 이미지 변신을 한다는 자체가 그 마음을 먹기 쉽지 않았을 텐데. 데뷔 초에는 굉장히 비장한 영화들만 찍었었어요. 제가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도 어 신현준이다 이러고 다가오지 못했거든요. 네.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이 친근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초등학교 애들이 야 기봉아 뭐 이래도 기쁘게 생각을 하거든요. 뭐 그런 저의 이미지에 국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. 늘 수 없이 다른 이미지를. 나이가 들어도 주변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이 두려워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싶고 끊임없이 다른 역할에 도전하고 싶어요.